학교 폭력으로 발생한 좀 또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죠. 네.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2011년 12월 20일에 대구에서 중학교 2학년이던 권모 군이 7층 자기 집 베란다에서 이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. 학교 폭력이 원인이었습니다.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왕따를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. 유서에는 친구들로부터 물고문까지 당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. 유서에는 전선을 목에 감아 끌면서 돈을 요구했고 계속되는 돈 요구에 부모 몰래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. 그때 이제 올라갈 때 그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저앉아서 막 울면서 주저주저하면서 올라가면서 울면서 하던 그 CCTV로 촬영이 돼가지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고 그랬었거든요. 가해자들이 같은 반 애들이 두 명이서 평소에 뭐 때리고 돈 뺏고 좀 특이했던 거는 가해자들이 두 명이 피해자 집에 들어옵니다. 그러니까 집에 부모가 없을 때. 검은 점퍼를 입고 안경을 쓴 가해 학생 두 명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걸어옵니다. 10여 미터 뒤에 숨진 김군이 불안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인 채 따라갑니다. 거기서 게임을 막 시켜요. 그러니까 게임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게임에 아이템들이 있잖아요. 그 아이템을 많이 이제 키워라. 열심히 안 하거나 못 하거나 계속 하지 않으면은 때리고 뭐 단서로 때리고 그리고 물고문도 시키고 마지막 그 목숨을 끊기 전에는 전날에는 이제 전기줄로 목을 베서 이 과자 부스러기 주워 먹게 당기면서 그렇게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흔적이 이 유서에 남아 있는데요. 거기에는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좀 적어놨고 그 마지막에 추신이 죄송해요 이렇게 제목을 적어놓고 마지막 부탁인데 저희 집 도어키 번호를 바꿔주세요. 걔들이 알고 있어서 제가 없을 때도 문 열고 저희 집에 들어올지도 몰라요. 그 죄송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얼마나 공포를 느꼈으면 이런 유서를 이렇게 남기냐. 그리고 죄송하다고. 네. 근데 이제 가해자들은 그때 이제 그 변명이 장난이었다. 자기 장난친 거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.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의 가해 학생 두 명이 오늘 구속됐습니다.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사안이 중대해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담당 판사는 밝혔습니다. 오늘 오전 검은 점퍼에 마스크를 한 가해 중학생 두 명이 경찰에 이끌려 법정으로 들어갑니다. 이들은 사건을 수사해온 대구 수성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. 그 가해자들이 그 처벌을 이제 받았는데 한 명은 장기 3년에 단기 2년 6월, 또 다른 한 명은 장기 2년 6월, 단기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. 장기 단기는 어떻게 구별되는 네. 거예요? 소년범죄는 네. 징역형을 선고할 때 이게 부정기형이라고 하거든요. 네. 단기만 복역해도 애가 이제 달라졌다라고 하면 이제 석방을 하는 거고 그렇게 네. 좀 신축성을 둔 거죠. 피해 학생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이제 많잖아요. 그 말 안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학교에 대한 신뢰가 많이 없는 게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좀 쉬쉬하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또 어설프게 이거를 어른들한테 알렸다가 오히려 가해자들의 폭력 행위가 더 심해지거나 더 괴롭힘을 당할 그 걱정이 있는 거죠. 피해자의 부모님이 두 분 다 교사셨어요. 네.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못했던 게 가해자들이 자기 친척이 무시무시한 조폭이다. 말하면 너희 부모도 다 해친다. 피해자 그걸 믿은 거죠, 완전히. 믿을 수밖에 없었고. 근데 또 하나는 이 학교 여학생 중에 박모 양이 한 6개월 전에 목숨을 끊었어요. 네,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. 지난 7월에도 이 학교 2학년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. 자살 원인은 집단 따돌림 때문이었습니다. 첫 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은 것을 교통사고라며 대충 얼버무린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. 박모 양이 같은 반에 어떤 애가 왕따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 교사에게 신고를 했어요. 신고를 했더니 너희 모두가 잘못이라면서 교사가 전부 다 이렇게 벌을 준 거예요. 그냥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그런 와중에서 누가 신고를 했는지 드러나게 됐고 그럼 박모 양이 신고한 게 드러났고 박모 양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. 따돌리고 그러니까 그
극단 선택을 한 거죠. 이런 일들이 있으면 권군이 뭐 학교에 말을 하면 하겠어요. 부모님한테 말을 하겠어요. 해결해 줄 수 없다 이제. 네. 네, 그렇게 한 겁니다. 이게 일반적인 범죄와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. 다른 측면 한 세 가지 정도 요약하면은 먼저 잘 아는 가까운 사람의 범죄예요. 네. 관계성이 있는 거고 또 이게 지속성,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성이 있습니다.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. 때로는 학교 교 다른 친구들이 보는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모멸감이나 굴욕이라는 이 아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 상태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. 야 근데 그거 어디 잊어버려라, 티내지 말아라,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.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. 어떤 위로나 회복은 우리가 한번 같이 짊어지자, 짊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우리 한번 고민하자. 그리고 저는 어른들의 생각이 잘 넘어온 어른들이 그 사람 문제로 깊이 못 들어가는 문제도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. 어른들이 야 우리 때는 더 했어 그거, 그리고 야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, 그래 다 잊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, 대학교 다닐 때 맞으면서 큰다고 원래 원래 애들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. 그만 많이 했잖아요. 네.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거. 야,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